그치, 고령자 복지주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또 실버타운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이게 이제 고령자 복지주택이 정확한 명칭이고요.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또 이름이 막 변해왔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곳이 아주 가성비가 있고 또 좋은 점들이 많아서 저희 채널에서는 알뜰 실버타운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명칭을 붙여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아주 좋은 곳입니다. 뭐가 좋냐면 일단 싸고요. 그 다음에 실버타운을 벤치마킹해서 만들어서 실버타운에 모든 있어야 될 그런 복지시설들을 이렇게 축소해서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시니어들의 주거와 복지를 네. 이렇게 결합한 형태. 그래서 1, 2층은 보통 노인복지관으로 네. 만들어져 있고요. 네. 그리고 3층부터 이렇게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공 실버타운에서 생각하면 되나요? 그렇죠. 네. 그럼 이 고령자 복지주택이 저렴하다고 하시니까 네. 나도 들어가 볼까 생각하시면 많을 것 같은데 네. 입주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네, 입주 조건은 네.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일단은 나이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주택 네. 조건이 있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산과 월 소득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조건은 65세 이상이셔야 돼요. 그리고 주택은 없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나뿐이 아니라 주민등록지 상에 그러니까 네. 세대로 되어 있는 전 세대가 무주택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들하고 같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집이 있다. 네. 그럼 나도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세대 분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세대가 무주택이셔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조건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자산과 월 소득액이 그 기준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산 같은 경우는 영구임대 그 조건하고 같아요. 이쪽이. 네. 그래서 총 자산이 2억 5,500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네. 그리고 월 소득액으로 1인 기준으로 봤을 때 234만 원 이하여야 돼요. 그리고 2인 기준, 부부 기준으로 봤을 때는 3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아, 근데 이런 거 이제 공공기관, 뭐 정부에서 좋은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또 드는 생각이 아, 이런 또 이제 고령자 복지주택은 저기 뭐 산골짜기에 있는, 네. 있는 거 아닌가. 보통은 네. 이제 대부분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에 살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지방에 갖다 놓고 싸게 해주는 거 아닌가. 네. 어떤가 실제로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갔다 온 곳이 시흥은계였어요. 네. 네, 시흥은계 지구였는데 그곳은 옆에 아주 그 다른 아파트들도 아주 밀집해 있는 주거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절대로 이게 뭐 외진 그런 시골에만 있다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지자체마다 지역을 선정을 해서 네. LH에서 이렇게 짓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선정을 하는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꼭 지방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가성비 쪽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뭐 고령자 복지주택이 정부에서 지원도 많이 하는 거니까 훨씬 더 네. 좋겠네요. 그럼요. 네. 한 달에 드는 네. 비용이 아마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얼마예요? 보증금이 한 3,400이다 그러면은 네.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와, 네. 기숙사보다 싸네요. 얘가 대학교 그렇죠. 기숙사보다. 네. 아, 그래도 이제 고령자 복지주택의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장점이 너무 많고요. 첫 번째 저렴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집하고 붙어서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내가 실버타운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대부분의 것들을 여기서 그냥 누린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카페도 있고 식당도 있고 뭐 각종 뭐 내가 강의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강좌들이 열리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있고요. 휘트니스도 있고 예쁜 정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고 이제 뭐 단점이라고 한다면 어르신들이 좀 좁지 않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가서 보면 이게 젊은 사람들이 와서 산다 그러면 좀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은 이제 좀 짐도 좀 정리를 하시고 간소화해서 들어가시면 절대로 좁지 않습니다. 보통 원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베란다가 있는 원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실평수가 한 8평 정도 되거든요. 26제곱미터. 네. 근데 저희는 가서 보니까 어르신들 생활하시기에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아, 그러면 그 고령자 복지주택이 모두가 미달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달이 나는 고령자 복지주택들의 뭐 공통점, 특징 네.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네, 미달이 나는 곳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지역이 좀 좋은 곳들은 물론 좀 경쟁이 치열하고 또 그곳은 많이 뭐 나오자마자 그렇게 다 들어가시는데 네. 지방에 좀 여러 군데가 있는 곳들은 아직도 미달나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프로세스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이게 나라에서 그냥 어디 만들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자체에서
그 시장 군수들이 지원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이런 식으로 지어가지고 고령자 복지주택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그 지원한 내용을 보고 심사단이 있어요. 심사단이 이렇게 타당성을 조사를 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이제 지정을 해주는 거죠. 네. 선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라에서 한 80% 정도의 그런 금융 비용을 네. 뭐 출자를 하거나 아니면 융자를 해주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곳 보면 예를 들면 경주 같은 곳은 네. 지자체에서 아주 여러 군데를 이렇게 정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또 선정이 되고 무려 네 군데나 네.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곳은 미달이 나요. 근데 이곳이 뭐 지역이 나빠서 미달이 나냐? 그게 아니에요. 지자체에서 선정을 많이 받아서 이걸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달이 나는 거거든요. 저희는 실제로 경주에 가서 살아보고 싶어요. 굉장히 좋아하는 동네거든요. 네, 그곳이 안 좋아서 미달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심지어 또 다른 어떤 지방 같은 지자체를 보면 네. 한 번도 신청을 안 한 곳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댓글로도 어떤 분들이 네. 나 그렇게 좋은 고령자 복지주택에 들어가고 싶은데 왜 우리 지역에는 없냐, 내가 사는 지역에는 좀 알아봐 달라, 아니면 공파님이 좀 얘기 좀 해달라 네, 이러시거든요. 네.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뽑은 시장 군수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가 이걸 좀 보셔야 돼요. 근데 이런 거네요. 약간 내가 아무리 뭐 저렴하게 지낼 수 있다 해도 내가 진짜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그 타지에서 산다는 그 정서, 네. 이 정서적 거부감이 커서 약간 미달이 많이 나는 거군요. 이거. 그럴 수도 있죠. 네. 노후에 행복하시려면 네.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네. 지금 실버타운에서 네. 만나뵈신 모든 분들은 네. 정말 행복하게 살고 계신데 그분들은 네. 용기 있는 분들이셨어요. 아, 그럼 고령자 복지주택은 내가 한번 뭐 입주를 하게 됐어요. 네. 그럼 그 입주 기한에 제한이 없나요? 네, 거의 평생 살 수 있다 이렇게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50년 정도 사실 수 있기 때문에 와, 네. 뭐 평생 사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이제 재산이 3억 6천만 원 이하의 시니어 분들에게 네. 공공임대 주택을 강력 추천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네, 우리나라 그 모든 세대 가구를 보면 총 자산이 3억 이하이신 분들이 네. 55.7%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대다수의 분들이 네. 이제는 다 장수를 하시기 때문에 한 30-40년을 더 이렇게 사셔야 되는데 네. 그 비용을 가지고 30-40년을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거비를 확 낮추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노후에 좀 나를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나한테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걸 집으로 다 깔고 앉아 있으면 내가 쓸 돈이 없어요.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시면 네. 다 집은 하나씩 갖고 계신데 뭐 자녀들이 용돈 보내주지 않으면 내가 쓸 돈이 없다 이러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거든요. 이분들이 다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주거비를 대폭 낮추시고 내 재산이 한 3억 6천 이하다. 그러면 저희는 공공주택에서 찾아보기를 정말 진심으로 권합니다. 젊은 친구들은 오히려 저희는 들어가서 그런 공공주택에서 살더라도 네. 잠깐 살아야 된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냥 안주해버리고 네. 주거비가 싸기 때문에 흥청망청 써버리고 저희가 임대주택 주변이 식당이 제일 잘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젊은 분들이 돈을 못 모아요. 그런데 사실 시니어들은 이제는 한 곳에 가셔서 편안하게 내가 살고 주거비가 적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저희가 공공주택이 아주 좋은 장소가 될 수 있다. 내 주거지, 노후의 주거지에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럼 이 공공임대주택은 뭐 시니어분들 입장에서 그냥 내가 신청하면 뭐 들어가 있을 정도로 뭐 경쟁률이 그렇게 치열하진 않나요? 어떤가요? 경쟁률이 치열하지 않은 곳에 누시면 되거든요. 아, 네. 네. 이제 어떤 분들은 네. 내가 다섯 번 뭐 지원했는데 네. 안 된다. 아빠, 이거 뭐 로또 아니냐 막 네. 그러시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조금 하시면 네. 나한테 맞는 그런 곳들을 잘 찾으실 수 있어요. 오히려 그 해외에서 역이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얼마나 공부를 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상당히 저희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시고 책을 사서 보시고 공부를 해서 네. 공부가 많이 되셨어요. 그래서 내가 역이민에서 들어와서 고령자 복지주택을 가겠다. 내가 국민임대를 들어가겠다. 이렇게 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럼 제가 참 반갑기도 하고 아 이분들 참 지혜롭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해요. 네. 이분들이 오히려 또 다 차지하게 되는 거 아닌가. 아... 네, 우리 정말 어렵고 국내에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공부를 안 하세요. 정말
그런 것이 안타까워서 저희가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 책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저희 책을 막 홍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럴까봐 네. 좀 망설이긴 했는데요. 그냥 솔직한 저희 심정은 좀 책을 보시고 공부를 좀 하셔서 본인한테 맞는 집을 찾아가시면 노후에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니어분들 입장에서 이 공공임대주택의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공공임대주택의 장점은 뭐 무조건 가격? 네, 주거비를 낮출 수 있는 그 가격이 가장 메리트가 있고요. 단점은 네. 뭐 일부 분들이 뭐 방음이 안 된다, 뭐 시설이 열악하다 뭐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저는 항상 가격을 좀 대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네. 생각해요. 저희도 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더라도 저희는 그 가격이면 저는 네. 충분히 장점이 단점을 커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노후에 행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한 가지 꼽자면 어떤 걸 꼽고 싶으세요? 네, 저는 좀 마음을 여셨으면 좋겠어요. 네, 본인이 딱 생각하시고 네. 그동안 내가 느낀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사로잡히셔서 이런 좋은 정보나 어떤 사람의 의견,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을 받아들이지를 않으시는 게 저는 가장 안타깝고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발 이렇게 마음을 좀 닫지 마시고 네.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의 생각에도 말에도 귀를 기울여 볼 수 있는 네,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다. 그게 바로 공부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셔야 노후에 건강하고 행복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시니어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 네. 네. 제가 실버타운을 많이 다녀보고 거기에서 만난 그런 어르신들을 보면서 느낀 바가 있어요. 뭐냐면 돈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많이 만나봤거든요. 네. 돈이 꽤 있으세요. 네. 그런데도 그 좋은 실버타운에 사시면서 복도에 불을 못 켜게 하세요. 돈 들어간다고. 네. 너희들 돈 내는 거 아니니까 이 직원들이 다 키는 거지? 막 이러시면서 막 꾸고 다니세요. 네. 그리고 식당도 이렇게 불 다 꾸시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돈이 있으신데 돈을 쓰는 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제 아끼려고 하시고 예전에 열심히 사시고 이래서 네. 그런 것 같은데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저는 이제 좀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잘 쓰실 수 있는 법 그런 법들을 좀 공부를 하시고 또 저희가 그걸 좀 안내해 드리는 것도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돈이 아주 없으신 분들 근데 이분들은 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 나라가 그래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정도로 발전을 했고요. 아주 그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그런 처우라든가 주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들을 좀 쓰세요. 쓰시고 정말 어려우시면 마지막에 나는 고령자 복지주택에 가서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정말 편안해요. 네. 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굉장히 네. 어려우셨는데 네. 저희가 이제 자꾸 얘기해드리고 이런 정보를 드리고 하니까 마음이 정말 편안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사셔도 됩니다. 그걸 좀 믿어주시고요. 네. 이제 가장 저희는 걱정이라고 생각하는 게 내가 가진 돈이 애매해요. 그렇죠. 애매한데 공부를 안 하세요. 그리고는 그냥 편견에 사로잡히셔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저는 가장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공부를 좀 하시고 꼭 네.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뭐 실버타운에서 한 달에 뭐 많이 들어가는 데가 한 700 정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뭐 내가 돈이 좀 있어서 700을 그냥 썼어. 실버타운에 700씩 납부를 해요. 네. 뭐 이런 상황에서 뭐 돈을 잘 쓰는 방법을 말씀하셨으니까 네. 추가적으로 돈을 더 써야 된다면 어디에 쓰는 게 좋을까요? 네. 네, 그것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어요. 네. 네. 일단은 저는 돈을 어디에 써야 되냐. 네, 이제는 좀 나의 건강을 생각하는 네, 그런 거. 그래서 네. 같은 걸 먹더라도 네. 좀 좋은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소식하면서 네.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쓰셔야 되고 또는 그 내가 이제 또 여가 생활을 하거나 또는 내가 어떤 경험을 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이런 것들의 가치를 좀 생각하시고 그 부분에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왜 지구에 왔나 네. 그리고 나라는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산다는 게 뭘까 또 나는 여기 왜 왔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나 자신의 어떤 그
본연으로 돌아가야 네. 된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시간도 또 그런 거에 대한 생각도 이렇게 하시면서 명상 하는 데도 좀 돈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명상? 네. 오, 네. 그래서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뭐 그런 수련 단체에 가셔서 그렇게 돈을 쓰셔도 되고 안 가지신 분들은 명상 이런 프로그램 같은 데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다 좋은 것들을 나한테만 쓰지 말고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들 나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들 누구 있어요? 내 배우자라든가 그렇죠 가족들 또, 또는 나의 부모님 자녀보다는 자녀는 아직 시간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이제 네.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소중한 경험들 또 건강한 음식 이런 것들을 내 가장 소중한 분들하고 같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네. 곳에 돈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죠? 네. 저희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저희가 참 행복하고 저희도 공부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돈을 이렇게 우리가 많이 벌었다. 네. 그러면 이제 쓰셔야 된다는 거.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네. 잘 쓰고 갈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돈이 내가 없다. 쓸 돈이 없다. 그러면 왜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혹시 이걸 지금 집으로 다 깔고 있고 내가 집 하나는 꼭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는지 우리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히려 받지 못하는 혜택들도 많거든요. 네. 그리고 집에 너무 이렇게 그 올인을 하시면서 내가 쓸 돈이 다 묶여가지고 내 건강이나 내 소중한 사람들한테 쓰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집에 대해서 그렇게 목매지 마시고 주거비를 낮춰야 된다는 그런 생각과 그거에 관한 공부를 하시고 돈 쓰는 거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집의 저자 유영란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정말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